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. 이 시간에는 비술산 용천사 산신각의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용천사는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비술산에 있는 절입니다.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 절은 서기 670년 그러니까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. 비술산 산신각 양쪽 문에는 이와 같은 두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. 행서로 썼는 글씨인데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. 아주 힘도 있고 뭐 나무랄 데 없는 아주 맹필 글씨입니다.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. 비술산신 강도량. 비술산신이란 말은 용천사 뒤에 있는 비술산의 산신령이 강도량. 강은 니리 왔다는 말이고요. 도량은 절을 말합니다. 비술산의 산신령이 이 도량에 니리 오셔서 위진강산 도중생이라. 위진하는 건 위엄을 떨친다는 뜻입니다. 강산에서 위엄을 떨치면서 도중생, 중생을 제도하시네. 그러니까 비술산의 산신령이 니리 와서 절을 지켜준다 그런 말입니다. 그러면 계속해 다음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. 비술산의 산신령이 이 도량에 강림하여 위엄으로 강산에서 중생을 제도하시네. 이 시간에는 비술산 용천사 산신각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